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까지 저는 휴가여가지고 따로 뭐 회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이벤트 결과를 네이버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한번 뽑아볼 예정인데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매달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달에 혹시 안 되시더라도 다음 달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이제 곧 물건을 주문을 할 건데 어떤 물건을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명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조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채널에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데스크 세팅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참여 인원이 더 많아지면 이 사다리 타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그거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참가자들 써서 직접 제비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여행 영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잠깐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튜브 측에서 저의 이번 이벤트 해당 영상에서 댓글을 삭제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오는 사이에 제가 봤던 댓글도 없어진 게 있는 것 같고, 알람에서 댓글이 달렸다고 분명히 떴던 것 같은데 그 알람을 눌러보면 해당 댓글이 없다고 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저번에 했을 때도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삭제가 돼서 다시 달았다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분 댓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알람을 기준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채워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 알람이 누적된 게 밑에 게 사라지다 보니까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챙긴다고 다 챙겼지만 유튜브 측에서 댓글을 삭제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벤트를 댓글로 이메일을 달아서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메일을 적어서 스팸이나 뭐 이런 게 의심이 돼서 이메일을 그 댓글을 삭제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유튜브에 그 댓글 삭제 이런 걸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다른 분들도 이유를 알 수 없이 댓글이 삭제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보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는 제 커뮤니티, 제가 가끔 유튜브에 올리는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뭐 인스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좀 공정한 방식으로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제가 댓글을 삭제한 게 아니니까,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조작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의심하지 말아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재밌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달부터는 더 공정하게 좋은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24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다음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걸로 못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소수라 가능한데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은 11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11명으로 맞추고 11명의 이름을 써볼게요. CCC 버킷님, 그 다음에 박도현님, 그 다음에 정민성님, 그 다음에 윤서님, 그 다음에 제발님, 그 다음에 뚱이,
님, 그 다음에 SSW님, 그 다음에 구름이 똥꼬님, 그 다음에 선스님, 이승희님, 김은빈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9월 2일이니까 이번에 당첨자 번호를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점으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사다리 시작 가면은 이제 2번이 당첨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랜덤으로 나온 거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장민성님 축하드립니다. 장민성님 축하드립니다. 와. 그럼 이제 사다리 타기 시작합니다. 자, 당첨이에요 이분이. 결과, 오! 승치님 당첨! 와! 자, 어떠한 그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예요. 자, 굿! 과연 세 번째, 3번 제품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 보여 주세요. 김자두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연 신규호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결과 보여주세요. 락킨 파주, 락킨 파주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